하모니를 빛내줄 오늘의 예기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? 김홍선입니다. 네, 김홍선 선생님. 솔레움 색소폰 동호회에서 활동하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한 5년 정도 됐습니다. 5년 정도? 예. 5년 정도면 색소폰 실력은 상당하던데, 아까 보니까 상당하던데, 이게 뭐 이런 악단에서 연주하셨나요, 혹시? 그런 경험은 없고요. 네. 예, 열심히 한 탓으로 생각합니다. 아, 열심히 한 탓으로. 아, 연주 너무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까. 네, 너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김홍선님께서는 색소폰 하신 지도 좀 오래됐지만 지금 회원들도 많이 있잖아요. 설레움에. 예. 그분 외에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? 많죠. 대부도에서. 많습니다. 예. 네. 대부도에서 인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. 인기는 많이 네. 없고요. 좋아하는 네.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. 아, 그게 보람이지 않겠습니까? 색소폰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뭐 혹시 팁을 하나 줄 만한 게 있어요? 예, 첫째는 용기가 제일 필요합니다. 네, 아, 네.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, 맞습니다. 자, 용기를 내셔서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면 바로 하실 수 있다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그럼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? 바다가 육지라면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함께 네. 보시죠. 함께.